하이 빌리언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빌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영국식 영어 회화 표현들 중에서 감정 표현을 하는 영국식 영어 회화 표현들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회화 표현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 슬랭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다섯 가지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 저와 그 다섯 가지를 한번 알아서 여러분들께서 감정 표현을 하실 때 영국식으로 한번 감정 표현을 해보실 수 있게 제가 표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Chuffed, chuffed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형용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 chuffed, you are chuffed, 아니면 he looks chuffed 이런 식으로 그런 위치에 이렇게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일단 유의를 하시고, 자, 이 단어 chuffed라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자, chuffed는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짠, 바로 pleased 아니면 happy 라는 뜻입니다. 기쁜, 행복한, 뭔가 뿌듯하고 기쁘고 좋고 좀 그런 감정을 이야기를 할 때 chuffed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이 chuffed라고가 있어가지고 chuffed, chuffed 이러시면 안 되고요. chuffed, chuffed, ft 이렇게 바로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huffed 발음도 유의해 주시고요. 자, 예문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만들어 주셨지만, 자, 가장 전형적인 예문은 이런 예문이 있을 것 같아요. I'm chuffed with it. I'm chuffed with it. 자,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뭐 때문에 기쁜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누구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미 이제 뭐 이야기를 좀 하다가 아, 나 그것 때문에 행복해, 그것 때문에 참 좋다, 그것 때문에 뿌듯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으로 I'm chuffed with it, I'm chuffed with it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빨리빨리 말하려면은 chuffed with it, 뭐 chuffed with it 하면서 막 발음이 꼬여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꼬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너무 나는 왜 안 되지 라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시다 보면은 발음하실 수 있으니까 I'm chuffed with it 이라는 것도 한번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진짜 it 대신에 구체적인 걸 넣어가지고 나 정말 이 선물 받아서 너무 행복해 라고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I'm chuffed with the gift, I'm chuffed with a present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그 gift, present, 이 선물 때문에 기쁘다, 선물 받아서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나 이 점수를 받다니 너무 행복해 라고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점수는 grades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m chuffed with the grades, I'm chuffed with the grades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넣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미 뭔지 이제 아는 경우에는 I'm chuffed with it, I'm chuffed with it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with를 사용을 하시는 걸 여러분들께서 한번 유의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I'm chuffed with 뒤에 거 뭐 때문에 행복하고 좋은지 라고 그냥 이야기를 같이 해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진짜 뭐 때문이든 간에 그냥 정말 행복하고 뿌듯하고 좋다, 기쁘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그냥 I'm chuffed 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표현으로는요, 이제 좀 반대의 뜻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반대의 감정인, 자, 이 표현이 있습니다. gutted, gutted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he's gutted, I'm gutte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gutted가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 뜻입니다. 사전에서는 이렇다고 뭐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very disappointed, very disappointed 아니면은 unhappy, unhappy. 자, 아까 앞에 happy 했었는데 지금은 unhappy죠? 자, un이 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반대의 뜻이 되는데요, 또 very disappointed예요, very disappointed 아시겠죠? 그리고 very unhappy인 것입니다. disappointed가 좀 실망하다, 그리고 unhappy가 좀 기분이 안 좋다, 행복하지 않다, 약간 뭐 불쾌하고 언짢다 약간 그런 뜻인데요, 그게 좀 강도가 높은 거를 특히 또 이야기를 할 때 gutte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I'm gutted,
아니면 she looks gutted, he looks gutted.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좀 정말 감정 중에서도 좀 많이 격양된, 정말 격양이 돼서 많이 실망한, 많이 좀 언짢은 좀 그런 걸 이야기를 할 때, gutte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I'm gutted 이야기할 때 약간 좀 너무 짜증, 너무 진짜 기분 너무 안 좋고 너무 실망, 완전 실망이라고 또 이런 걸좀 담아가지고 I'm gutted, I'm gutted 이런 식으로 좀 gutted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감정을 맞춰서 담아가지고 표현하시면은 표현을 200% 하실 수 있을 겁니다. gutted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gutted, gutted 이러시면 안 되고요. gutted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셔야 정확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gutted 라고 여러분들께서 gutted, gutted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gutted 라고 하시는 것도 발음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문으로는 제가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 예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또 이렇게 예문이 될수 있습니다. 자, I was gutted because he was late. I was gutted because he was late.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Because he was late라는 거는 걔가 늦었기 때문에라는 뜻이죠. 걔가 늦었기 때문에 나 진짜 완전 실망했어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이 겉의 뜻이 very disappointed, very unhappy라고 했죠. 그래서 좀 이제 특별하게 좀 기분이 좀 평소보다 더안 좋을 때, 그럴 때 특히 좀 gutted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날에 늦었다거나 아니면 진짜 좀 많이 늦었다거나 좀 그렇게 very very 할 때,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진짜 annoyed 이런 상황을 넘어가지고 angry, annoyed를 넘어서 I'm gutted, I was gutte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레벨이 높은 거예요, gutted가. 자, 다음 표현으로는 이 표현입니다. 자, grotty, grotty. 자,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I'm feeling a bit grotty, I'm feeling grotty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사전적인 의미는 이 뜻입니다. 이 사전에 보면은 unwell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원래 well이 약간 좀잘 그런 뜻이긴 한데요. 진짜 well이란 뜻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다는, 안 아프다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unwell이라고 하면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안 좋은 거. 건강상으로 진짜 몸이 안 좋고 좀 아픈 그런 걸 보고 unwel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grotty도 이 unwell의 뜻이랑 거의 똑같이 좀 몸이 안 좋다. 약간 좀몸 상태가 좀안 좋다, 좀 아픈 것 같다,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때 바로 영국식 표현 단어인 grotty, grotty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해줍니다. 원래 grotty가 좀 더럽고 불쾌한 그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불쾌하고 더럽다 이런 거는 이제 물건, 사물을 대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감정을 이제 대입을 해서 grotty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구나라고 다른 해석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예문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문이 있습니다. I'm feeling grotty today. I'm feeling grotty today.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이것도 또 감정 실어가지고 약간 지금 몸이 진짜 좀안 좋은 상황을 같이 담아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몸이 안 좋다는 이 뉘앙스를 담아가지고 I'm feeling grotty today. I'm feeling grotty today. 이런 식으로 좀 감정이입을 해서 실제로 진짜 몸이 안 좋다면 진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미리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m feeling grotty today. 이런 식으로 아, 나 오늘 좀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아. 아, 나 오늘 좀몸 컨디션이 좀안 좋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I'm feeling grotty today. 라고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이 표현입니다. gobsmacked. gobsmacked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gobsmacked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very surprised, very surprised라는 뜻입니다. 매우 놀란 거예요. 원래 surprised라고 하면 놀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very surprised예요, 또. 그냥 놀라면은 이런 식으로 놀라는데 very surprised, gobsmacked 되면은 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약간 좀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발음이 좀 어렵죠? 자, 곱이라고 하고요. 곱창할 때 곱. 네, 그 곱창이 곱하고 스마크트. 스마크트라고 해야 돼요. 츠. 아시겠죠? 크츠. 아시겠죠? 곱스마크트. 곱스마크트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훈님, 포멀한 글 쓸 때는 슬랭을 전혀 안 쓰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뭐 레포트를 한국말로 쓸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연구는 오지입니다 라고 우리가 레포트에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화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론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예문인데요. I was completely gobsmacked when he said that. I was completely gobsmacked when he said tha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이제 놀란 감정을 실어가지고 이건 이제 좀 내가 놀랐을 때 이제 지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정말 그 놀란 그때의 감정을 좀 담을 순 없겠지만 야 나 완전 놀랬잖아 라는 약간 그 감정을 실어서 I was completely gobsmacked when he said tha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연기 연습도 같이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gobsmacked가 원래 굉장히 놀라다인데 또 더 찰지게 더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completely gobsmacked라고 또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문 같은 경우에는 걔가 그 얘기했을 때 나 완전 놀랬잖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놀라다라는 게 너무 좋아서 놀랄 수도 있고 너무 안 좋아서 놀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양한 정말 좋은 상황에도 쓸 수 있고 안 좋은 상황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국식 회화 표현으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다섯 번째 표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표현입니다. Have got the collywobbles. Have got the collywobbles. 라고 이렇게 묶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e got the collywobbles라는 이게 표현이 어떤 거냐면 앞에 이제 I have got the collywobbles 그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I've got the collywobbles.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ave got the collywobbles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전적 의미로는 이 뜻이 됩니다. Be very nervous. Be very nervous.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 very nervous라는 거는 I am very nervous. You are very nervous.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초조하다. 라고 굉장히 초조하고 굉장히 긴장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have got이랑 have랑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주는데요. 영국식 영어에서는 특히 갖고 있다라는 뜻을 사용을 할 때 have 대신에 have got이라는 그 그냥 묶음으로 된 그 단어를 사용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have pp 뭐 현재 완료니까 have got을 쓴다 그런 현재 완료 시제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have got이 그냥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현재 완료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갖고 있다 라는 거를 영국식으로 영국식 문법으로 사용을 할 때 have got을 사용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문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우니까 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예문은요 이런 게 있어요. 예문은 이제 curly bubbles 뒤에 이제 뭐 때문에 초조한지 이야기를 할 때 뒤에 about을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I've got the curly bubbles about my exam. I've got the curly bubbles about my exam.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 나 시험 때문에 완전 떨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나 시험에 대해서 라고 좀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냥 이거 시험 때문에 그냥 완전 떨려. 아, 나 시험 있어가지고 완전 초조하고 완전 긴장돼. 라고 좀 이야기를 할 때 I've got the collywobbles about the exam. 아니면 about my exam.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I've got the collywobbles about the interview 이런 식으로 아 나 면접 때문에 나 이때 면접 있어가지고 너무 긴장돼 라고 할 때는 about the interview 라고 인터뷰를 사용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collywobbles 자체에도 뜻이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collywobbles 자체가 그냥 복통을 또 얘기하거든요. 그럼 복통 배가 아픈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배가 아픈 것도 막 너무 막 긴장이 되면은 막 우리가 막 위경련 일어나는 것처럼 막 배가 막 아프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뜻이 이제 회화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내가 복통을 갖고 있다라는 이 뜻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나 진짜 배가 아플 정도로 너무 긴장이 돼라고 굉장히 긴장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I have got the collywobbles가 굉장히 긴장된다, 굉장히 초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하신다면은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것과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영국식 회화 표현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감정을 표현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영국 회화 표현, 슬랭 표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국 친구랑 이야기를 하시거나 영국에 여행 가실 때 한번 본인 감정에 맞춰서 한번 써먹어 보시고요. 아니면 영국인 친구가 이야기를 하거나 영국 드라마나 영국 영화 보실 때 이 표현 자주 등장하니까 이 표현 들으시면은 아, 이 뜻이구나 하고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빌리의 라이브 스트리밍은요 일요일 밤 10시마다 진행되니까요 밤 10시 일요일 밤 10시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illion.